저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영상은, 주화가 되겠습니다. 주화, 동전이 되겠는데, 이것은 이제, 주나라, 우리나라의 이제 동전을 비롯해서, 애국의 그 동전 몇개 나라가 있어가지고, 오늘 묶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영상에 올려봅니다. 일전에 다 이제 영상에 올려드린 동전이 되겠는데, 그때는 이제 묶어서 올려드리지 않고 하나하나 해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묶어서 영상 이제 올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주나라 이제 동전부터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주나라 이제 이게 가장 오래된 것이 이제 조선시대, 어느 때쯤인지는 몰라도 조선시대에 나온 상평통보가 되겠습니다. 상평통보. 그래서 요건 이제 상평통보인데, 이 금액은 작아요. 당일전이라고 합니다. 당일전. 그래서, 글자는 아주 완연하고 아주 또렷합니다. 그래서 요 상평통보가 되겠습니다. 당일전.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선 가장 오래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돈이 상평통보. 상평통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한국 광무 6년이라고 그래가지고 1902년이 됐습니다. 따지고 보면 119년이 됐네요, 이게. 청동 오픈이라고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이제 쌍용이 그려져 있고, 여기 광무 6년이라고 써 있습니다. 오픈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 오픈, 품자가 아주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오픈입니다. 오픈. 여기 썼네. 오픈이라고요. 영어로 품자가 들어가고 이제 오픈이라고 썼습니다. 요것은 좀 가격이 낚는 동전이 되겠는데,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이건 미사용이라고 하면 아마 한 30만 원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돈이. 근데 요건 이제 보품이나 미품 됩니다. 요건 제가 이제 세척을 해서 그렇게 깨끗해 보입니다. 요건 뭐 몇만 원에 불과합니다. 가격이. 요것이 두 번째 오래된 돈이 되겠고. 세 번째로 이제 백환이 되겠습니다. 백환. 한국은행 백환, 이 박사의 이제 얼굴이 들어가 있는 백환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제조한 것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미국 조폐청에서 요걸 발행을 해서 가지고 들어온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필라델피아라고 미국 조폐청에서 4292년이 되네. 그렇게 됩니다. 서기고 또 잊어먹었네, 몇 년인지. 이것이 이제 세 번째, 화폐 개혁이 62년 6월 10일 날 이제 개혁이 됐는데, 그 개혁 전에 환이 되겠습니다. 환이. 백환.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미국 원달러가 되겠는데, 미국 원달러. 1776년에서 1976년 독립 200주년으로 이제 기념으로 이렇게 발행이 된 백동이 되겠습니다. 아이젠하워, 얼굴상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기 원달러라고 썼습니다. 원달러, 이제, 백동, 돈이 되겠습니다. 동전, 아이젠하워. 요건 케네디 하프 달러라고 하는 은화가 되겠습니다. 1964년. 요건 은이 한90% 이상은 들어간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문양의 하프라고 요 썼는데, 아 이게 어리냐 이렇게. 요것은 이제 몇만 원이 가는 그러한 동전이 되겠습니다.
은화가 되겠어요. 1964년 미국 하프 달러 케네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500엔짜리가 되겠습니다. 500엔. 소화 60년, 내각 제도 100년이라고 합니다. 100년. 기념국에서 이제 500엔을 발행한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1984년이라던가 하여튼 서기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500엔. 일본국 해가지고. 요것은 아마 그 정부 청사가 씁니다. 요 그림은. 사진에 들어가 있는, 아니, 돈에 들어가 있는 건물의 그 그림은 아마 내각 청사가 되겠죠. 500엔. 일본 동전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영국 돈이 되겠습니다. 영국. 1파운드가 되겠습니다. 영국 1파운드. 요것은 요 모델로 선에 2017년 요 모델이 이제 2017년 첫 발행이 된 그러한 1파운드가 되겠습니다. 1파운드. 우리네가 이제 구입을 하자고 하면 사는 값이 1,680원은 주셔야 될것 같은데, 환율이 이렇게 되니까 1파운드가 되겠습니다. 1파운드. 2017년. 엘리자베스 2세. 요거는 홍콩 달러가 되겠습니다. 홍콩 달러. 1998년에 발행이 된 5원이라고 해야 이제 홍콩 달러가 되겠습니다. 홍콩 달러. 10달러는 제가 그 동영상에 올려드렸는데, 향항이라고 써놓고, 홍콩이라고. 난초나무 꽃이라고 합니다요. 난초나무 꽃. 난초나무 꽃이라고 한답니다. 요거는 이제 오스트리아 이제 요건 유로가 되겠는데, 유로. 무슨 공룡 시리즈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요것은 이제 완전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완전 미사용. 3유로. 여기 연도가 나왔을 텐데, 어떻게 된 거냐. 연도가 나왔을 텐데, 안 보이네. 3유로가 되겠습니다. 3유로. 아, 여기 나왔네. 2021년도. 금년 발행이 되겠습니다. 금년 발행. 2021년 나왔네. 3유로가 되겠습니다. 3유로. 네, 2021년. 3유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로가 되겠습니다. 유로, 2유로가 되겠습니다. 2유로. 뒷면은 이제 얼굴 모양이 들어가 있고, 공통적인 그 각자 그 유로에 그 속한 나라가 2유로 연합이라고 해서 나라마다 요 별의 공통점은 12개는 다 똑같이 이제 동전에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판에 이제 그것은 그 나라에 이제 자기 나라마다의 이제 특색 있는 인물인 뭐 건물이든가 뭐 문화재 뭐 사람 이렇게 넣는다고 합니다. 요것은 자세히 뭐 정확하게 어느 나라 유로인지 모르겠네요. 요것이. 유로를 같이 사용하는 나라가 뭐 43개국이 된 데는 하여튼 많습니다. 많은데 대표적인 국은 16개국이라 그래. 유로 16개국. 요건 2002년에 발행이 됐네요. 유로가 되겠습니다. 유로.
몇장 되는데 우선 요 하나만 이렇게 소개 드리는 겁니다. 유로 동전을 뭐 독일서 발행하는 거, 뭐서 발행하는 거몇 장이 되는데 요 우선 하나만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것은 구동전이 되겠는데 이제 마르크가 되겠습니다. 독일 마르크. 1977년. 요것은 이제 1900, 몇 년도, 50년도인가 하여튼 독수리상이 그 나라의 이제 대표는 문장으로 이제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7년 5마르크가 되겠습니다. 독일 5마르크. 이 구동전, 지금 발행이 되지 않는 그런 동전.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제가 예환은행에서요, 아니, 가면서 어떻게 되는지, 구입 단계를 요것은 제가 저의 거래처에서 요건 구입한 것입니다. 예, 제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에서 요건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덴마크 1크로네가 되겠네요. 덴마크 1크로네. 금리품. 세 번째 가는 그런 동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1978년 되겠습니다. 1978년 동전. 동전에 나오는 인물은 그 나라 예술가나 무슨 시인이던가 하여튼 그 유명한 사람이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전에. 동전뿐이 아니라 이제 화폐도 이제 넣겠죠. 요것은 이 크로네가 되겠습니다. 덴마크. 몇 년도냐, 요것은. 아, 78년. 그렇습니다. 뭐, 태국 파트. 해외여행을 많이 하신 분은 뭐, 많이 접해 보셨겠지. 태국 돈이니까. 5바트가 되겠습니다. 5바트. 아마 환율이 몇십 원될 겁니다. 저 태국 바트하고 한국 돈하고. 그 나라 아마 수상의 인물이 될 것입니다. 태국 바트. 5바트가 되겠습니다. 프랑스 68 혁명이 나던 해에 발행이 된 그러한 그 5프랑 동전이 되겠습니다. 5프랑 1968년도 1968년도 이 해에 그 혁명이 일어나던 해. 그래서 요 돈은 그 의미가 있어가지고 조금 돈이 낮습니다. 요건 아마 2만 원 정도는 아마 구입이 가능할 겁니다. 68년도 68 혁명이 일어나던 해 요것을 발행했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요것은 스위스가 되겠습니다. 스위스 10프랑이 요것도 구동전이 되겠습니다. 스위스 10프랑. 요 10프랑이라고 썼습니다. 스위스 10프랑. 프랑스도 뭐 여러 종류의 제가 이제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그 나라 오늘은 이제 하나씩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프랑스도 이제 몇개 종을 제가 이제 갖고 있는데 우선 요거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요건 이제 중국 산서성이라고 산서성이라는 곳에서 이제 발행하는 그런 돈이 있는데 아주 요건 구리로 만드는 이제 돈이라고 이제 동패라고 합니다. 동패. 깃발이 쌍기라고 해서 쌍기동패라고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1921년에 발행이 됐던 그러한 그 이신문이 되겠습니다. 이신문. 산서성.
이 신문이 되겠습니다. 동패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글자가 지워졌는데요. 아, 여기 나오네. 왜 이렇게 번쩍번쩍하냐. 아, 여기 나오네. 중화 동패라고 있었습니다. 중화 동패. 중자 가운데 중자에 빛날 화자에다가 구리동자 돈패자를 씁니다. 그래서 구리동패는 구리로 만든 돈이다 이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십문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예, 요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대만주국이라고 1935년이면 참 모자라지 100년이 다 돼가겠습니다. 요거. 1문, 1분, 1분입니다. 1분. 청동 1분. 대만주국 1935년에 발행이 된 그러한 그 돈이 여기 아주 선명하게 대만주국 큰대자 찰만자 골주자에 나라국자 강덕이라 합니다. 강덕. 강덕이라는 사람이 그날 통치했던 것 같아요. 강덕 2인연이라고 했습니다. 강덕이. 대만주국의 강덕이 되는 사람이 통치자가 강덕껐습니다. 대만주국의 강덕 2인연이라고 보니까 통치자가 있는 강덕이 되는 사람이 통치하는 지 2년 돼서요. 아마 요걸. 아, 이거 86년이 됐네요. 시간이 벌써 흘러간 지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이거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다 올려드린 그러한 동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한 자리 다 이렇게 이제 몇개안 되는 걸 가지고 대표적인 이제 우리나라 돈을 비롯해서 영상 이렇게 담아 봅니다. 우리나라 돈이 어디 갔냐? 우리나라 돈이 어디 갔네. 아, 여기 나오네. 여기 있네. 구한국 말에 이거 찍어낸 오, 청동 5분, 5분짜리, 5분짜리. 요것이 이제 보여드리고, 요거. 요걸 이제 발행한 곳이 이제 필라델피아라고 이제 미국 조폐청에서 제조를 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온 그러한 그 돈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이게 기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때만 해도. 미국 필라델피아라는 그 조폐청에서 요걸 발행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온 100환이 되겠습니다. 100환, 50환, 10환 그런데 오늘은 요 100원, 100원짜리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50환, 10환이 다 있는데 이게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오늘 100원짜리만 갖고 주로 보여드립니다. 그게 어디 갔냐? 상평통보가 어디 갔냐? 네, 여기 이제 가장 오래된 조선시대에 나온 상평통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구한국이라고 요거 청동 5분짜리 요게 이제 두 번째 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100원짜리 미국 필라델피아라는 조폐청에서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 찍어내온 그러한 그 이박사 얼굴이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이제 동전이 되겠습니다. 동전이. 예,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네요. 벌써 19분이네. 여러분 오늘도 보신 여러분 구독 한번 부탁드려보고 좋다고 하면 좋아도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영상을 줄여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안녕히 계십시오.